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예상대로 상한제를 적용하는 범위와 또 시점이 바뀌고 분양받은 집을 함부로 팔 수 없도록 하는 세부 방안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뭐 적용 조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적용 조건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도록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지역만 상한제가 적용됐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0%대다 보니 적용되는 지역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또 성남과 분당, 대구 수성구 등 재건축 단지들은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상한제가 적용되는 시기도 바뀌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이제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지금은 재건축 단지들도 일반 주택과 같이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제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전매 제한 기간,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서도 팔 수 없는 기간, 이것도 늘어나는 거죠? 최대 10년으로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5년에서 10년 이내에 팔 수 없게 되는데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이른바 로또 청약을 통해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카드입니다. 현재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이 3, 4년에 불과해서 이런 투기 수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이에 따라 분양권을 팔 수 없는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더 강력한 규제가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전매 제한 기간 안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팔아야 하는 경우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네. 이 입주금의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연 평균 이자율 1.97%를 적용한 이자를 받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시세 차익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LH는 이렇게 사들인 집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수급 조절용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김 기자. 이번 상한제 시행으로 뭐 서울 집값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인데요. 우선 집값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상한제로 서울 집값이 1.1%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반면 상한제가 수요가 많은 지역의 공급을 줄여서 중장기적으로는 주변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4일부터 입법 예고될 예정이고 이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의결 등 과정을 거치면 이르면 10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 세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